화창한 날 행담도 휴게소의 풍경입니다. 이곳은 나주 금성관 정문 망화루입니다. 이 앞이 김천일 장군의 의병 출병식 등 나주인의 의향정신을 의장님을 상징하는 환영하기 위해서 공간입니다. 보수를 하고 양옆에 기둥을 추가로 세웠네요. 금성관은 객사 정청입니다. 객사는 관찰사가 관할 구역을 순행할 때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 금성관 전경입니다. 나주목 객사 금성관 중산문입니다. 단청도 없고 굉장히 검소하게 지어져 있는 산문이 되겠습니다. 나주목 객사의 금성관 내산문터 자리입니다. 이곳에 내산문이 있었다는 얘기죠. 금성관을 기준으로 좌측에 벽오헌이라는 곳은 그종 당상관이 머무는 곳, 나주목사 등이 묵는 당상관이 묵는 자리고, 왼쪽에 있는 그 붉은 기둥의 건물은 당하관이 머무르던 숙소였습니다. 우물터로 예상이 되는데, 내부에는 풀들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 있네요. 멀리 당 하관이 머물던 숙소, 금성관, 목사, 나주 목사가 머물던 벽오헌. 비석을 여러 곳에 있는 걸 모아서 이렇게 진열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금성 토평비라고 합니다. 동학 농민운동 때 나주읍성이 수성군이 동학군과 싸워서 나주성을 지킨 것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입니다. 비석은 사마교비라고 하는데, 사마교를 수리하고 했던 기록을 남겨놓은 비석이라고 합니다. 나주목 문화관입니다. 목사 내 금악헌 벼락맞은 팽나무라고 그러는데요. 엄청이 굵고 오래된 나무입니다. 쇠기둥으로 받쳐놨네요. 나주목사가 살던 금악헌이라는 건물인데요. 지금은 일반인에게도 그 숙박을 허가하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팽나무 있고요. 예, 설명해 주시나요? 건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나요? 이게 제일 유명한